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성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대신하고 있는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새벽 206일 동안 무려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5가 무사히 화성에 착륙했다는 소식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뉴스가 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상이 지구인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 이젠 가능한 현실이 됐는데요. 화성보다 가깝고 쉬워 보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여전히 상상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7시 20분경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최승지 회장 연결해서 들려드립니다. 인사이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꿰뚫어보다 통찰력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을 꿰뚫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힘 기대하면서 2018년 11월 27일 출발 새 아침 지금 출발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근길 꼭 챙겨가야 할 것들 중에 바로 뉴스도 있습니다. 그 꼭 뉴스, 꼭 챙겨가야 할 뉴스 전해주시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도 발사 못했는데 미국은 또 화성 탐사선을 보냈네요. 네, 역시 뭐.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네. 오늘은 좀 부럽습니다. 네, 인사이트 호고요. 지난 5월 5일에 발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무려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206일 동안 날아갔고 조금 전 오전 4시 54분께 화성 적도 인근 엘리시움 평원에 도착했다 네. 그럽니다. 6분 30초 동안 대기권 진입하는 과정 이게 이제 가장 힘든 과정이라 그러죠. 네. 무사히 이제 도착을 했고 첫 무선 송신까지 이제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화성에서 지구까지 무선 신호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 무려 8분 7초라고 네. 하는데요. 그래도 이 원거리에서 조종하는 그 기술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 인사이트라는 이름도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뭔가 꿰뚫다, 통찰 네. 이런 뜻인데요. 이 4억 8천만 킬로미터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상상하게 만들어준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네. 네. 내일 발사 예정입니다. 네. 원래 이거 생중계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네. 국회에서 뻥튀기 홍보 논란 때문에 이거 일단 철회가 돼서 생중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인사이트가 부럽긴 하지만 또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T 아현지사 화재.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민영화되고 나서 수익성 위주로 경영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다. 네. 이런 얘기죠. KT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KT 전국 민주동지회가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네네. 민영화 이후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별로 분산되어 있는 통신시설을 소수의 집중국으로 모으는 정책을 추진을 했다는 거고요. 네네. 유휴공간이 확보된 지사 건물을 매각이나 임대를 하고 인원구조조정에 나섰고 네. 이 부분이 사태를 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어제 국회 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도 긴급현안보고가 있었는데요. 네네. 여야 의원들도 같은 맥락에 질타를 많이 했고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KT가 최근 통신지사 효율화를 위해 아현지사가 D급 시설인데도 많은 회선을 집중시켜서 벌어졌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02년 민영화 직전에 직원이 5만 6천여 명이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는 2만 3천여 명.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네. 네. 반면에 황창규 회장은 2014년 5억 7천만 원 정도였던 본인의 급여 지난해 24억 원 정도로 급격히 인상을 시켰다. 또 비서실 직원만 40여 명에 달한다. 오히려 현장 직원을 더 늘려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통신사 관련해서는 늘 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비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돈만 바라봤다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어제 당정협의에서 발표가 났는데 카드사 노동조합에서는 대정부투쟁 예고하고 있고 이거 일자리 네. 뺏는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어제 보도자료 또 내놨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모든 신용카드사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는 거리에 나 앉으라는 정책이다. 네. 이 원칙 없는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시도에 맞서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노조 측이 반발하는 게 또 나름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계속 경영이 악화돼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추가로 지금 또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금융노조하고 사무금융노조가 이미 지난 12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금 천막농성 중이거든요. 이 문제와 예. 관련해서. 이분들은 차등 수수료율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줄이지 말고 차등해라. 얘기예요. 예. 중소영세상공인에게는 적게 받고 네. 이 대기업 계열 쪽에서는 많이 받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한다라는 대안을 나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카드사들은 그러면 얼마나 그 인원이 감축됐는가. 2002년 대비 임직원 숫자가 지금 현재 절반 이하. 네. 그것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카드 모집인만 하더라도 지난 1년 사이에 17% 이상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추가 해고가 네. 그래서 좀 이분들로서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예, 정말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죠.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툭 튀어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해법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7시 40분 정도 인터뷰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에서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 이 음주운전으로 정말 낯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네. 벌금 200만 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약식 기소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가 지난 22일에 이 의원에 대한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라고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0% 사이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에 이제 근거해서 당시 뭐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 면허 정지 네.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과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벌금 액수를 200만 원으로 이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제 벌금형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민주평화당은 뭐 단기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뇌사 상태였던 윤창호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윤창호법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고 민주평화당은 윤창호법 통과에 앞장설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언제 처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었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원들한테 이메일 보냈습니다. 요즘 여러 일들이 참 많거든요. 네.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직권 면직되는 사고도 있었고 네. 경호실 직원이 뭐 만취 상태로 폭행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도 선글라스 논란으로 자기 정치한다 이런 점이 야권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선글라스 논란 당시에 국회 출석해서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네. 어제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익숙함 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하다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옷깃을 여미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익숙함이 뭘까요? 권력 또는 근거 없는 자신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익숙해졌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조직에서는 언제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네. 예. 자, 매서운 추위에 여미는 옷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생각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옷깃 여미기이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 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49%를 전 지역에서 투표해도 의원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했던 발언입니다. 이 문제의식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정확하게 민심 혹은 투표를 반영하자라는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세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도 협조하지 않겠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대 양당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선거제도 이야기 하기 전에요. 이 카드 수수료 인하 사실 앞장서셨습니다. 이번에 당정협의에서도 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오고, 물론 또 여러 가지 반대급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런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민주평화당의 당론 1호 법안이 영세 상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인데요. 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네. 하루에 예컨대, 매상이 300만 원이면 이제 1년에 한 10억 언저리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2%를 물었는데 이걸 1.4%로 낮춘 거니까 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분들께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당대표 선거에서부터도 사실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많이 얘기하셨는데 좀 가시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카드업계 반발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도 사실상 체감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관심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근본 문제는 아니죠. 이제 오죽했으면은 2%에서 1.4%로 0.6% 내린 거 가지고 네.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에게 좀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죠. 예, 근본 대책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이 지금 야 3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반대가 아니라 조용하고요. 조금 더 말을 바꿔 나간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인터뷰했었던 여당, 야당 측에서는 가능성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당대당의 문제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국민의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는, 찾아주기 위해서는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름이 연동형 비례라고 하면은 알아먹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쉬운 말로 하면은 내 표 어디 갔소 하는 운동입니다. 네. 또 죽은 표 살려내기 운동입니다. 네. 금방 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지역구에서 49%를 얻어도 다 2등으로 떨어지면 한 석도 못 찾는다 이거죠. 네. 네. 그럴 때 이 49%만큼 의석을 할당하는 제도. 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 세계적으로 투명도가 1, 2, 3, 4, 5등이고, 네. 행복도가 1, 2, 3, 4, 5등인 나라들을 보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요. 네. 다 100% 한 표도 사표가 없습니다. 네. 순수 비례대표제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정치 적폐 속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네. 최고의 시대적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실은 단 30%만 얻더라도 승자 독식하는 구조, 나머지 70%의 표는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 국민들도 갖고 계시는데 일단 대통령께 5당 대표 단판 회동 요청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대통령 공약을 놓고 해석을 놓고도 지금 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대통령과 회동해서 5당 대표 만나면 좀 달라질 모멘텀 찾으실 수 있는 건가요? 전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죠. 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슬그머니 발을 뺐거든요. 네. 이대로 가자라는 것인데요. 역사 의식이 없는 여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그 언급과 함께 네. 2015년이죠. 네. 2월 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죽했으면 보다 네. 못해서 선거제도를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십시오 하고 국회에다가 안을 제출했어요. 법안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그때는. 네, 네. 그때 환호했습니다. 야당 때. 네. 바로 이거다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표였는데 네. 당론으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론으로 못 박았어요. 네. 그 뒤에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당선됐을 때는 국정개혁 중점과제였고
그리고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발언했고.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제 귀로도 직접 들었습니다. 네네. 아, 대통령의 신념이고 소신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당이 이해 타산, 의석 손해본다 이거죠. 네.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싹쓸이 할 테니까. 네.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데서 민주당이 다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지지율만큼 다 채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가져온다. 의석을 손해본다. 네. 뭐 이런 아주 궁색한 논리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 정부를 탄생시켜준 국민의 뜻을 망각한 저는 국민들께서 저는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어상으로는 이게 정치학적인 용어도 있고요. 좀 복잡해서 청취자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투표하는 모든 표가 의석수로 연결되도록 하자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뭐 거기에 어떤 100% 전국 단위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해석을 놓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5당 대표가 만나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그렇죠. 정확하게 100% 비례대표의 비례성을 살리겠다 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이해찬 대표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저 이해타산적인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궁색한 변명이고요. 네, 촛불에 나온 시민들이 2천만 명 손팻말 든거 중에 가장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거고요. 네.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네.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것은요. 지금 국회가 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지 못한다. 국회가 나를 대표하지 못한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그래서 촛불의 아우성이었습니다. 네. 선거제를 바꾸자는 것은 내가 나를 대표할 수 있도록 바꿔주자는 거죠. 네. 그 많은 표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 표 어디 갔소. 또 죽은 내 표 살려내기 이겁니다. 네. 민주주의의 1인 1표 원칙이잖아요. 네. 1인 1표가 핵심이면 숫자가 많은 쪽에 힘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네. 한국 사회는 기이하게 이 왜곡된 선거제도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650만입니다. 비정규직이 700만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300만입니다. 농민이 300만입니다. 네. 우리 국민의 90%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약자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에게 힘을 주자는 거지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대표하는 민주주의로 가자는 건데요. 네. 예, 대통령께서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 그리고 최근까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굉장히 지지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양보하는 입장까지도 내놨으나 지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때 관련해서 이재태 대표와 잠시 얘기할 때 이거 필요하다라는 어떤 일종의 공감의 메시지를 들으셨다라고도 발언한 게 있으시거든요. 잠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그날 9월 19일 저녁 대동강 능라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했어요. 네네. 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네. 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이정미, 이해찬 저 이렇게 셋이 평양 소주를 한잔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자 남북관계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국내 네. 정치도 좀 대전환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네. 그때 이해찬 대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 선거제도 바꾸면 우리가 의석을 많이 손해본다. 하지만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양 합의라는 것을 명명을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당내에서 뭐 반발이 있고 이게 계산해보니까 좀 손해본다는 건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링컨 대통령은요. 노예 해방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네. 아침, 점심, 저녁을 의원들을 불러서 설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 민원도 들어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뇌물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한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맞다면 저는 대통령이 불러서 이해찬 대표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부 불러서 자 역사를 보고 정치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네. 오늘 출국하시는데요. 네네. G20 정상회의 끝나고 돌아오면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개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좀 가부당간 결정해야 네.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도 나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지하든가 포기하든가 확실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은산분리제도 관련해서 반대하는 네. 여당 의원들
저 밭자리에 네. 대충해서 설득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이 또 한 축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제1야당이고 또 거대 정당인데 의석수 논리는 꼭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분들은요, 기득권 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정치개혁이 안 됐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기 네. 이익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입니다. 자, 눈물 흘리는 국민들 보면서 정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세력, 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 이번에 뜨거운 맛 봤잖아요. 6월 지방선거에서요. 네. 경기도나 서울에서 25% 득표했는데 의석은 한석 또는 선호석에 그쳤습니다. 맞습니다. 저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50% 언저리 득표하고 95%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전 지역구에서 49% 득표하더라도 의석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그 가정이 실현된 거, 저 현실로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수도권에서 뭐 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자유한국당에도 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는데 뭐 실질적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할 만큼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그 또 주변을 보면서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분위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삶을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고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네. 이제 한 달 지나면 3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법률 바꾼 거, 제도 바꾼 거 단 한 건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촛불 정부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대로 가면 그냥 촛불 시위는 집회가 되고 맙니다. 네. 촛불 시위가 촛불 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정치판 바꿔야 합니다. 네. 30년 전에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꿨더니 그것이 87 체제잖아요. 네.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 뽑는 국회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 제도를 네.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 제도로 바꾸자는 것인데 네. 이것이 어떻게 당리당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의 고전도 어떤 정도는 예상해 보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여당 내 여러 가지 내홍이 많은데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해경군 김 씨라는 이른바 이 트위터 계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친문 비문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가 이 친정동형이다 이런 꼬리표가 붙어서 또 말 그대로 친문이 아니다라는 근거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치의 퇴행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네. 싸움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희망을 어디다 걸겠습니까? 자, 네. 지금이라도요 청와대든 정부 여당이든 개혁의 사령부를 자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적폐인 정치적폐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 네. 본인들의 지지율 회복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억울하더라도 나가서 탈당해서 일단은 뭐 해결한 다음에 돌아와라 이런 방식의 얘기가 있는데 정치 원로이시고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을 오랫동안 봐온 분으로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의 좀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금방 말씀드린 개혁 기지, 개혁 사령부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 정부나 청와대는 정국을 국정을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관리할 시기가 아니라요. 네.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자면 불공정한 구조고 편파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사회인데 여기에 대한 개혁 의지가 실종되면 지지를 받겠습니까? 네. 보수 75% 룰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치학에서요. 양당제 국가에서요. 보수파가 대개 선거에서 100번 하면 75번을 보수파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에서도요. 이 양당제에서 민주화되고 나서 13대 88년부터 지금까지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8번 선거가 있었는데요. 개혁파가 민주파가 이긴 게 두 번입니다. 네. 정확히 25% 이겼어요. 8번 중에 두 번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제도 그대로 두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년 장기 집권론을 네. 얘기합니다만 국민들 눈살 찌푸립니다. 국민은 네. 겸손을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요.
어떻게 해서 저 한국만 예외적으로 20년 집권이 네.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 그 꿈에서 깨야 한다고 봅니다. 예, 20년 집권 이거 좀 겸손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청와대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 익숙함과 단호하게 결별하라 옷깃 여미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청와대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네. 개혁 사령부 개혁 기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네. 왜 정권 잡았습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역사에 뭐가 남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지지율 관리가 청와대의 목표입니까? 네. 지지율 더 높을 때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에 이 팔 손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였어야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마지막 기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네. 강고한 기득권 양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아까 링컨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링컨을 만들 것이냐 네. 그냥 아무것도 못한 촛불 정부로 머물 것이냐 하는 네.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관리가 아니라 이 역사의 소명을 받아라라고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또 풀려나갈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비용이 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자영업자분들 이 경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T통신실 화재로 인한 피해 고통도 역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더 크게 겪고 있죠. 이분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래된 얘기고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번에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다 이런 얘기 앞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실제로 소상공인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또 해결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KT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피해가 예상외로 많이 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사고 난 현장의 주변에 소상공인 업소들을 좀 방문을 해봐서 네. 피해를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언론상으로 나온 것은 대부분 복구를 했다 그러는데 네. 여전히 카드 또 받지 못하고 네. 손님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하물며 이제 언제 영업을 다시 시작할런지 몰라서 사실은 네.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KT가 좀 현장에 나와서 네. 사실은 무선 단말기라든지 이런 좀 조치를 좀 응급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사전에 공지받은 것도 없고 네. 심각한 것은 식자재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사실은 예약 서비스나 배달하는 곳들은 거의 매출이 초토화됐다고 하시다시피 네.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KT 관계자들이 실제 본인들의 회선 불능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나와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금 피해 보상 또 피해 파악에 대한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네. 이 자영업자 특히 뭐 PC방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피해 산정도 쉽지 않은데 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업종마다 이제 좀 다 틀리겠죠. 사실은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 PC방 같은 건 PC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전혀 영업을 할 수 없고요. 네. 배달업체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식자재 그렇죠. 관련된 부분도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일부 요금 감면 혜택밖에 준 적이 없고 네. 사실은 이 고의 과실이냐 뭐 아니면 실수냐 여러 가지 뭐 법리적으로 논리가 좀 있겠지만 네. 저는 거꾸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진정성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아, 네네. 와서 소상공인들은 뭐 피해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네. 사실은 영업을 더 해서 당장에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네. 부분인데 이런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 많은 네. KT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사고 복구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직 분들이라도 급하게 나와서 사실은 그걸 의논하면서 당장 언제부터 장사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만 좀 해줘도 그런 아마 이제 피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진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거꾸로 또 피해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불만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장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불편함을 좀 해결해 달라가 피해 보상보다 더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예. 이 피해 보상 자체도 또 상인들이 직접 증명해야 돼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 이슈가 나면 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수수료 인하 나왔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2%대를 1.4%로 줄이는 것. 대략 24만 자영업자가 한 214만 원 정도의 평균 수수료가 절감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환영하신 입장이죠? 소상공인협회는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전력을 다해왔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 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되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공정경제에 관련된 룰이 정립됐다는 데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에 대해서 의미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담뱃값에 대한 세금 문제도 그렇고 좀 실질적인 혜택은 뭐 여전히 없다. 환영은 하지만 뭐 뜨뜨미지근하다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매출, 연 매출의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수수료 좀 영세 감면 혜택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해당에 빠졌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30억 이하의 가맹점이 2.21%에서 1.6%로 인하됐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런 부분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대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최대 3배 이상 카드수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카드수의 가장 문제점은 구간별 차별화보다 대기업들은 소상공인보다 카드 수수료를 훨씬 적게 내고 대형마트가 실제로 1%가 안 됐죠. 예, 0.7% 냈었는데 이거를 저희 소상공인들이 거꾸로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더 많이 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달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물론 이제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맞춰나가는 노력은 좀 중요한데 사실 구간별 혜택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없애달라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카드사도 카드사 노조 쪽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정부 투쟁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윗돌 빼서 윗돌 개는 것도 아니고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드사 노조분들의 어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카드사들이 여전히 어마어마한 영업이득을 취하고 왔었고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카드 은압 의무 수납제라 그래갖고 카드를 안 받으면 처벌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런 사실은 제도적 장치에서 사실은 카드사들은 거의 독과점 행태로 이득을 거둬왔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대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마케팅비용을 줬었는데 이런 마케팅비용의 거품을 좀 줄여서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도 합리적인 수수료 전격비용을 좀 받고 소비자들한테도 일정한 서비스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카드사 노조도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높은 수수료를 냈고 소상공인들은 낮춰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기도 있지만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도 확대됐습니다. 골목 상권이 좀 숨 쉴 수 있다, 숨통이 좀 열릴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나왔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개편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5억 원이라는 이제 수수료가 유지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가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단체업 상권 얘기도 했고요. 또 여야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세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하고도 노력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좀 해주시면은
저희도 나름대로 장사하는 데 있어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실 텐데요. 이 YTN 라디오 예. 소상공인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 경산호위에도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뭐 한때는 좀 패싱 논란도 있었어요.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포함 안 됐다라가 다시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여러 예. 첨예한 이슈가 맞붙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사노위가 이제 그 전에 기존에 노사정의 하는 그 노사정의위원회랑 틀리게 네. 사회자 다계층 여러 계층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어려운 부분이나 제도적 미흡한 부분을 같이 헤쳐나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첫 번째 회의 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힘을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의 이슈 문제는 네.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호소를 한 거고요. 전달하는 네.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현재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네. 불편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소상공인들도 국가 경제와 기업 경제를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문제 뭐 지금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다면 어려움이 가중됐다면 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대방 근로자들도 같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산회의에 참여한 게 된 거고요. 네. 사실은 거기서 모든 걸 만족할 수 없겠지만 네.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얘기하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예, 사용자이면서도 노동자인 경우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좀 합의점을 잘 찾는 이야기들 해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단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채비, 단속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방송 중에 내용 지적해 주신 3630님 감사드립니다. 유호성 앵커는 어디 가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김호성 앵커 개인사정으로 제가 오늘까지 대타 진행합니다. 여기서 2부 마치겠고요.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옵니다.